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이제 미국의 이제 FOMC 회를 통한 금리 결정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게 되면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중국 인민은행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이제 오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금리 관련 결정도 22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큰 금리 이슈가 이번 주에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요. 다만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은 약 25bp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추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통하여서 앞으로 향후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밴드가 4.75에서 5%가 될지 5.25가 될지 5.5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유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FOMC 회의를 좀 주목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간밤에 또한 지금 그 CS가 UBS에 이제 피니스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은행발 그런 리스크가 잦아들을지 일단 안정화될지도 여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와 은행발 관련된 이슈가 시장 계속해서 뒤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선택해야만 이런 시장은 불안한 시장을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이 한 가지 사업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회사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관련된 기업을 오늘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FOMC를 비롯한 금리 이슈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소개해드릴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와 타이어 코드를 일단은 만드는 회사인데요.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 범위가 쓰임새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스포츠 레저, 풍력 에너지,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에서 고루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은 이제 정부의 로드맵과 관련해서 같이 동방 성장할 그런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고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탄소 중립 전환과 관련해서 친환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용세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과 동반하여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이제 판매된 타이어 교체 시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기차용 타이어 개화가 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약 26% 정도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까지 일단은 연평균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비중도 올해 이제 14%에서 26년도까지는 약 27%까지 대폭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섬유와 타이어 코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수석 첨단 수제는 이런 불황을 좀 타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 보게 되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간 좀 줄어들 것 같지만 영업이익은 올해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크게 큰 경기에 부침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 좀 선방을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간이 2월 초 중반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해줬고 2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그 가격대 부근 하단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기관들 매수 가격대보다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대안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효성 첨단 수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